사나꼬릴라. 지구에는 약 1000마리의 사나꼬릴라가 생존해 있으며 이 중 3분의 1이 아프리카 비룬가 국립공원에 서식한다. 사회적 동물로 무리 생활을 하고 어린 수컷이 성숙한 후엔 등의 털이 은빛으로 변해 실버백이라고 부르며, 우두머리 실버백은 목숨을 걸고 구성원의 안전에 모든 책임을 짐과 동시에 무리에 속한 모든 암컷과 독점적인 번식 권한을 가지는데, 이는 아들 고릴라가 사춘기에 무리에서 독립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아빠 미워. 뭐가 미워? 몰라. 또한 사나꼬릴라의 식단은 140종 이상의 식물을 포함하며 숲의 균형과 생물 다양성을 유지하는 숲의 정원사 역할을 하고 있다. 1966년 사나꼬릴라 연구의 선두에 선 다이앤 포시는 고릴라의 생태, 개체수 통계 및 그들의 사회성을 연구하는 것이 주된 목표였지만, 즉각적인 보존 조치를 통해 고릴라 개체수 유지에 힘을 실었다. 1983년 다이앤 포시가 지은 책인 안개 속의 고릴라는 영화로도 제작되어 위험에 처한 사나꼬릴라에 대한 대중적 인식을 높였으며, 그 외 많은 노력들로 비룬가 화산지대에 서식하는 사나꼬릴라의 개체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예!